코로나19의 겨울까지 다가오면서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이웃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과 기부가 크게 줄어 관심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등 사회 곳곳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차례 태풍으로 강원 지역에 8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모두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 지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로TV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17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5명에 그치면서 안정기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격리 음압병상 운영에 여유가 생겨 원주시 신림면 황둔 청소년수련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주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막막한 요즘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 연탄으로 견뎌야 하는 이웃들은 더 걱정인데요. 후원과 기부가 크게 줄어 관심이 절실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전히 연탄을 떼며 겨울을 보내는 집이 많은 원주의 한 마을입니다. 연탄은행 직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연탄을 전합니다. 평소대로라면 단체 자원봉사자들로 활기를 띄웠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사자의 발길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연탄 업자분들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구입을 하더라도 연탄값이 더 비싼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체 봉사가 중단되면서 연탄 후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탄을 보관하는 창고는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부받은 연탄은 전국적으로 63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도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식을 하고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 1,500가구에 연탄 30만 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4만여 장, 목표의 1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탄 한 장 800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 가구가 전국에 10만 가구가 넘고 강원도에만 해도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 한 장값도 안 되는 연탄 한 장 800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연탄 도움이 많이 되죠. 하나 겨울에 많이 떼니까 저기서 동사무소도 저도 많이 모자래.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태주니까. 코로나19에 겨울까지 다가오면서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펠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로 정서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곳곳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도 이어져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을 넘으면서 사회 곳곳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로 지역 경제는 강제적으로 멈추고 서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죠. 장사도 우리 지금 40일 만에 첫 나왔는데 못하게 해서. 10분의 1도 안 돼, 작년에. 지금. 그냥 앉았잖아요. 이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소비가 위축되면서 채용이 줄어 실직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우울감과 좌절감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까지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해요. 심각해. 이같이 모두가 힘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건물주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과 배려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듭니다. 도내 11개 전통시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비대면으로 안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예전과 같은 대목을 놓칠 수 있어서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역을 위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독이는 토닥토닥 챌린지도 진행됩니다. 나비포옹법 동작을 응용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정적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간접 재난 경험자로서 심리적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와 응원, 격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도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앞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강원도 내 재산 피해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곳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하천에 나뒹굽니다.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두 번의 태풍이 연속으로 강타한 양양 지역은 158세대 2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를 비롯해 도로와 어항시설 피해도 208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비용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복구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추석 전까지 임시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참여한 자원봉사자만 4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 지역, 침수 가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군인들을 또한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침수 지역에 대한 가구 이동이라든가 정리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삼척 장미공원도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장병 등의 참여로 일주일 만에 임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액만 81억여 원으로 추정된 강릉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두 차례에 걸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포 진안상가도 복구를 마치고 대부분 정상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침수 피해 등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상인들도 온정의 손길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 그래도 주위에 뭐 봉사단체에서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했어요. 한편 강릉과 고성 등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가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권상입니다. 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배추는 한 폭에 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 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천 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만 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혜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뭐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LG 헬로비전과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케이블 TV 지역 광고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LG 헬로비전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케이블 TV 실시간 광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관련 정보를 LG 헬로비전에 제공합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고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시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 찾던 원주시 새벽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3일부터 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1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체계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294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사업 대상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해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주차정보시스템, 스마트 신호 제어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소속 권성동 국회의원이 17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롯한 탈당자 재입당 논의를 한 결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권 의원은 당선 직후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은 현재 21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원주 국제 걷기 축제와 산솥길 걷기 행사가 코로나19 여파에 취소됐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시민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